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한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의성 비안 군위서부 공동 후보지를 이전지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느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남은 기간 동안 공동 후보지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군위군 설득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시한은 이달 말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군위군이 부적합 결론 난 우보 단독 후보지를 고집하며 소보비한 공동 후보지를 계속 거부하자 사실상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오직 군위군의 미래와 대구 경북의 제도약을 위해 충정 어린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철우 지사와 사회단체 대표 등 5명이 공동위원장인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아예 군위읍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군수님과 군민들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추진위원, 경북도청 공항추진단과 간부들이 남은 10일간 이곳에 머물며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민간 터미널은 민간 공항은 서부에 갈 수밖에 없고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교수님께서도 대구 편입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대구 시장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만나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했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도 부탁 속에 이 지사가 김군수를 만나기 위해 군위군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군위공항 추진위원들이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군위군 내에서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보공항 무산 방지 대책위는 김영만 군수는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라며 상복을 입고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우보는 부적합, 비안소보는 이달 말 31일까지 판단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만 군위군수가 끝내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4년을 끌어온 공항 이전 사업은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